네, 안녕하세요. 성탄절 복되고 즐겁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오늘 이 환자분 지난번에 11월 1일 날 치료를 해드렸고 이제 오늘이 12월 27일이니까 거의 이제 두달 만에 치료를 하는 거네요. 알려주신 증세가 임프로브된 증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마켓에서 짐을 옮기고 또 식당에 배달을 하고 힘들 텐데도 잘 참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참 감사하고 기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증세가 네, 몇 가지 증세를 적어 주셨는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그 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이미 치료는 끝났고요. 설명을 해드릴 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찾은 문제가 바로 이 초록색 동글동글한 점을 따라서 어떠한 주파수가 이분의 왼쪽 에너지 필드부터 이렇게 붙어서 이분의 전체 에너지 필드를 싹 이렇게 꼭그 감금하듯이 이분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 필드를 또는 주파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게 바로 이러한 unhealthy attachment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망치는 어떠한 것에 그 attachment이라는 것은 그 주파수가 들러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는가 하면 공상과학 웹툰을 워치할 때 들어왔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웹툰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종류죠. 그런데 요즘 웹툰에 등장하는 모든 그런 캐릭터 중에서 특히 어린 여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러한 웹툰이 많이들 있는데 그 여자 아이들이 등장하는 곳은 굉장히 귀엽게 저도 잠깐 어떠한 그 웹툰의 주인공들이 있나 하고 잠깐 봤더니 보기에는 굉장히 깜찍하고 귀여워 보이는 여자 아이들의 그러한 이미지이지만 뭐그 중에 하나가 코로모라는 어떤 캐릭터가 특히나 이러한 주파수를 유발했다 하는데 그 주파수의 배후에 숨어 있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웹툰을 통해서 오는 주파수의 존재가 예. 예,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웹툰이라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만화가 아니라 그 뒤에, 그 아주 귀여운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영은 인간을 망치는 그러한 무서운 영이 숨어 있어서 그러한 웹툰을 보는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가 웹툰을 볼때그 어떠한 인간을 망치는 어떤 영적인 존재에 둘러싸이면서 생긴 마음의 징후가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는 상처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예, 희로애락의 끊임없는 반복이고 그 와중에 상처라는 것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주파수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치유해 주는 반면에 이러한 주파수는 자신의 상처를 점점 더 심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보호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네, 불만이 어머니께 늘 불만이 많은 듯 하다고 그러셨는데, 예, 잘 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그런 주파수에 둘러싸일 때는 엄마를 향한 그 어떤 영적인, 근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엄마를 향한 영적인 발길질을 심어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표현이 너무 참 희한한데, 뭐 싫다 좋다가 아니라 영적인 발길질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증오심으로 이게 바뀌어서 표출이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악한 영적인 그런 주파수들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호자께서는 그 차트를 보시면 그 어떠한 종류의 주파수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필드를 전부 이렇게 동동 싸고 이 사람을 이렇게 포위하듯이 하고 있어서 치료 전에는 전부 다 여기에 막혀 있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 필드가 좋은 에너지로 차지 않고 이런 나쁜 에너지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존재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에 고치 안에 있는 누에 벌레가 silkworm이죠. 누에고치 바깥에 번드가 그 슈퍼글루 같은 것으로 잔뜩 발라놓으면 그 안에 있는 애벌레는 질식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에너지 필드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울타리를 이렇게 악한 주파수가 감쌀 때는 그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